1장 35절에서 44절 본문 중심으로 믿음과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봅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니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지난 8월 17일 새벽 3시 2분에 터키 제2의 도시라고 말하는 이스탄불 근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약 45초, 1분도 채 안 되는 45초 동안 잡아 흔든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 입은 피해는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피해를 입었음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사망자가 15,421명, 부상자가 23,954명, 그리고 무너진 집이 약 3만 5천 채, 재산 피해액을 약 9조 원으로 봅니다. 9조 원이면 여러분 US 달러로 하면은 약 75억 불 정도 됩니다. 이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만과 멕시코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을 공포의 도가니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선을 쏘아올리고 생명과학, 유전공학을 발달시키면서 양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 인간 복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지금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동물을 복제하는 것보다 인간을 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마음먹기에 달라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을 1,000명, 10,000명, 100,000명 공장에서 물건 생산하듯이 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국에서 인간의 그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동을 걸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험관하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과학 발달을 거듭하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할 수가 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극도로 교만하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기라도 하듯이 자연의 아주 작은 힘 앞에 인간이 그 교만이 깡그리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힘과 과학 문명을 자랑한다고 하는 미국을 보십시오. 토네이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 그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이 초강대국 미국의 모습인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학자가 일찍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 때문에 인간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자동차, 배, 비행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편리한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우리 한국, 그것도 남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하루에 약 30명이라고 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어갑니다. 자신이 생명과 재산과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만들어낸 총과 같은 무기가 오늘 미국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뺏어갑니까? 과학이 발달되면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삶의 질, 삶의 내용이 향상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옛날보다 많이 살기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의 한쪽 부분, 다시 말하면 인간성, 인간의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동시에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 우리는 같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죄의 특징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든다면 죄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죄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죄를 그렇게 심각하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하는데 오늘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같은 심각한 형편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막연한 말 같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말 같으면서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여 산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대로 섭리해 가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간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됨을 인정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의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습관적으로 또는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가슴을 치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인정,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우리 인간이 인간됨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연적으로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됨을 인정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크고 속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인간이 인간됨을 진정으로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인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삶이 아니고서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100년, 1000년 살아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기적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뺀 남자만 5천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모였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빈들에서 저녁을 맞이하게 됩니다. 35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오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니오 두루 총과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빈들이오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니오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빈들이오 때가 저물어 갈 때는 우리도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못 자면 견딜 수 없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데운 대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정해. 내가 아프면 아프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지 거기에 치료의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보이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에서 문제가 더 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우리 결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항상 문제는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일어나게 되겠어요. 문제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문제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믿음과 기적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들으면 목사님이 전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들으면은 오늘 이 설교는 대단히 믿음이 없는 목사의 설교로 비춰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기적은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즉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전혀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경우 도저히 인간이 한계 상황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을 베푸셨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에는 하나님이 기적의 손을 베풀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경험과 재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이 기적의 손을 베푸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까지는 기적의 손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지혜와 경험과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들을 우리 삶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리모트 컨트롤 같이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리모트 컨트롤 손에 드시고 그저 땅에 있는 우리들 향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앉아 일어서 먹어, 가, 자.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정이 타들어갈 정도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왜 탕자의 아버지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탕자 돌아오기를 기다렸겠느냐는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이라 그러면 돌아와 하면 그냥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이기를 기도할 때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것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 걱정 없어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요. 이게 과연 좋은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특히 36절만 본다면 본문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처럼 보여요.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병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보시고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35절, 36절에 아주 대수롭지 않게 이 문제를 받아넘겨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돈 주고 마켓 가서 사먹으면 되죠. 아,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오병의 배경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뭐 여기 광야에서 때가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마을에 들어가서 사먹으면 되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오병의를
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환경,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 환경이 그렇게 간단한 그런 환경에서 그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또 다른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같이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한번 본문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가 약 2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복음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 세계 인구가 약 2억 정도 되었을 것이라 학자들이 추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남한입니다. 남북한 이래 남한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에는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 그러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 작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몇 명 정도 살았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그 조그만 땅덩어리 중에서 갈릴리 바다 옆에 있었더니 벳세다라고 하는 시골 동네, 아주 촌 동네에 몇 명 정도 살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까? 얼른 계산이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쭉 보았어요. 아마 그 갈릴리 옆에 있었더니 벳세다라고 하는 작은 촌 동네에는 불과 몇백 명 내지는 1,000명 내외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벳세다 들녘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은 최소한도 7,000, 8,000 이상 많은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적게 잡아도 아마 7,000, 8,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1,000명 내외의 작은 시골 촌동네에 갑자기 7,000, 8,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아닥치면은 먹을 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렇다고 산타마리아처럼 뭐 식당이 많아갖고 항상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 최소한도 7,000, 8,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었다면 여러분 그 먹을 것을 어떻게 그 동네에서 해결해 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이런 상황을 전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그 문제의 심각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멀어져 있는데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미혹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도 전혀 사 먹을 수 없는 불가능한 형편이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오늘 본문의 그 기적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행군할 때 먹을 것이 먹을 것을 전혀 얻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행군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거기서 먹을 것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40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 그 땅의 첫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그 다음날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딱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소산을 딱 먹기 시작한 그 다음날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먹을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적과의 문제를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내려주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어서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도 정말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거든요. 시베리아 크리스천들이 감옥에 잡혀가지고 그 영하 50도 60도 되는데 담요 한 장 가지고 삽니다. 그냥 얼어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갑자기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실.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와 경험과 상식과 재능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뜻을 향하여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과 기적과의 관계예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 방법을 찾아봅니다. 여기 두 가지 방법이 나오죠.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자들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무리를 보내어 사먹게 하소서. 무리를 보내어 사먹게 하소서. 빈들에서 7, 8천에서 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여야 하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자들의 방법은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사먹게 하소서 하는 것.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가 그 제자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들에게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아마 우리들에게도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방법 외의 방법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그 당시 환경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었다고 해도 이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아직 이러한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나중에 제자들이 어디 갔다가 마가단 지방에 갔다가 떡을 가져가지 않아갖고 이거 갖고 걱정합니다. 아우 떡을 입고 왔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눈으로 보았지 아니 현실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우리 창조주 예수님에게는 우리 어떤 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우리 오병이어를 보면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떡이 있느냐? 있습니다. 몇 개 있느냐?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네 개로 가져와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적은 하찮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야 그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 모인 사람이 얼만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자리 치워라 이러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장 적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오병이어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이 당시 본문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무시하고 그 현실을 무시하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전제하고 그 현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작은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오병이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혜, 우리 상식, 우리 경험, 우리 재능이 비록 적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이 아니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지나치게 현실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떠나서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지나치게 현실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큰 원 안에서, 큰 배 안에서 우리의 현실, 즉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아야 할 문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경험과 재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생명을 내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원칙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요, 우리 지혜, 경험, 상식, 재능, 그것과 우리 믿음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감으로써 우리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에스더 다 압니다. 에스더, 나라를 구한 참 훌륭한 믿음의 여선배입니다. 에스더 모르는 사람 없죠. 그 에스더의 교훈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하만이 모르드개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렇죠? 아달할 12월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재산을 다 약탈하고 전부 장대에 매달아 죽여라 하는 공문이 페르시아 전체 하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짜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심각한 사단의 도전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멸족을 당한다면은요, 한 민족이 멸족,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멸족을 당하면 메시아의 혈통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민족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혈통이 그 순간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큰 도전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여갖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까? 그것만 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르드개는 자기 지혜를 째내고 에스더는 생명을 건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했다는 거예요.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멸족당할 위기에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 갖고 다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뭡니까? 믿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뭡니까? 그건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공연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혜와 우리 상식과 우리 재능, 우리 경험만 가지고 다 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혜, 우리 상식과 우리 경험과 우리 재능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유도 없는 거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왜? 왜 필요합니까? 우리 지혜도, 우리 상식도, 우리 경험도, 우리 재능도 누구부터 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우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신앙의 베이직, 기초입니다. 죄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적은 항상 한계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요,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것이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귀합니다. 왜 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교훈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신앙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지혜롭게 잘 해결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이 큰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